판타스틱주로 나오셨을 때. 근데 신인 가수 헤디가 되셨어요 이제. 네. 약간 이렇게 새로운 활동 명으로 생기시면서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한데요. 네, 일단 제가 방송에서 처음 인사드렸는데 그게 벌써 3년 전이어서 사실 이 3년 동안 이제 가수 준비를 하면서 되게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 10월 24일 날짜를 받고 데뷔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. 굉장히 긴장도 되실 것 같아요. 네, 긴장도 많이. 그럼 활동명 헤디 무슨 뜻인가요? 헤디라는 뜻은 Hear My Melody,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주세요. 네, 네.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라는 뜻에 이제 Hear My Melody에서 앞 두 글자, 뒤 두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부르기도 쉽게 만든 헤디. 이름입니다. 네, 헤디. 헤디요. 그러면 그 전에 활동 뭐 후보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활동명이 후보군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전에? 활동명을 이제 데뷔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플린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이제 네, 장명소도 가서 장명소도 가시고 네, 돈 주고 네 돈 주고 이제 받아왔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한테 제일 기억에 남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헤디인 것 같아서 헤디라는 이름으로 결정은 헤디로 네. 하신 걸로. 그러면 롤링스톤을 타이틀곡으로 이제 선정하셨는데 타이틀곡으로 선정하신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? 먼저 제가 지금 발라드 곡도 아니고 저는 이제 소울 음악을 좀 많이 좋아하고 들어왔었는데 그 이제 저의 장점이나 단점들을 유니상 작곡가님께서 많이 파악을 해주셔서 저한테 가장 맞는 곡을 써주신 것 같아서 이 롤링스톤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. 롤링스톤으로 결정하셨는데 또 이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요. 롤링스톤 부르실 때 이 풍선을 네. 쓰셨는데 이 풍선에 뭐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? 혹시 그러면은 제 안무를 도와주시는 한선천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한번 답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한선천입니다. 잘생기셨어요. 저도 미모로 어디 가서 안 불리는데 되게 잘생겼어요. 죄송합니다. 카메라를 많이 터트리시네요, 이때. 우선 롤링스톤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가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뭔가 다른 노래와는 다르게 뭔가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듯한 노래 가사에서 너무 좋았고 이 풍선이 의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도 어렸을 적 꿈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그 꿈을 따라가고 세월이 흐르는 그런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담아서 의미를 조금 부여를 해서 풍선을 들고 춤을 춰보았습니다. 의미가 되게 깊네요 이게. 그런데 또 이렇게 안무가님도 같이 해주시고 이번 앨범에서 윤일상, 김이나, 황찬이 등 레노라는 스타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주셨어요. 이쁨을 받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? 예쁨을 받는 이유라기보다는 일단 저도 첫 앨범이고 네. 다들 그러시겠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저 잘할 수 있어요. 잘할 수 있으니까 도와주세요. 라는 약간 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노력을 크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셨군요. 근데 또 이제 뮤직비디오도 이 자리에서 최초 공개된다고 하네요. 네, 최초 공개입니다. 뮤직비디오, 이 자리가 최초인가요? 네. 그 전에 한 적도 없고. 네, 당연하죠. 그러면 이거 안 볼 수 없습니다. 함께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자리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치워드릴게요. 예. 치워드리고 뮤직비디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